国と国との約束なんです。この約束を違えられてしまったらどうなるのか。저렇게말하는아베정부에정말미래는있을까제목을바꾸지않습니까일본어판에서또말씀드릴게없습니다다시는일본에게지지않을것입니다어느쪽이친일이고무엇이나라망치는매국인가는반일로한국을망치고일본을돕는매국문재인정권으로사실이칼럼때문에제가지금방송을하기싫은건데뭐이렇게왜이렇게제목을고치지라고처음발견하고같이 볼까요? 네. 같이 볼까요? 네. 네. 국민との約束なんです。この約束を違えられてしまったらどうなるのかということですね。일본정부의조치가우리경제를공격하고우리경제의미래성장을가로막아타격을가하겠다는분명한의도를가지고있다는사실입니다이장면아직인상적인장면이죠예아눈을네마주치지않고지나가는예그렇죠아베는왜문재인정부를겨냥했나네왜겨냥했죠문재인정부를싫어했대요처음부터왜요문재인정부가박근혜정부에비해서자기네들한테더강한태도를취할것이다그리고더민족주의적인성향이강하다라는인상을일본에서가지고있었다고합니다약간사실과다르죠그것도사실은우리나라언론에서약간더쉬운그런측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네、일본의경제보복에대부분의국민이분노에떨었던주말일본정부를두둔하며우리정부를비난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도착발갱이들이보수우파국민들죽이기위해서이친일플랜들고나왔는데절대로속으시면안됩니다우리정권이고문재인대통령이죠문재인기가잘못했잖아요오늘이제태극기집회주최한쪽에서제가항의를받았습니다뭐라고하던가요친일집회처럼그려졌다근데친일집회라기보다는저는이제굉장히태극기집회에나오신분들이정치의식이있잖아요이분들의어떤지금현상을바라보는그시각을제가담으려고했고거의충신히담았는데친일집회라고볼수는없어요사실은지금제뒤쪽에있는서울역광장에서는이른바태극기집회가열리고있습니다저희이제앵커께서태극기집회현장을갔었죠근데좀가까이앵커가이태극기집회에갔어도되지않나요맞을까 MBC 를좋아하진않아요도대체이들은왜국가적위기상황에서상대방인일본의입장을두둔하고있는것일까요일본이경제보복에나서기두달여전인5월23일일본집권당자민당사앞한국정부에대해경고나항의소청을하는일본의수출나도나도아라이르항의소청이미5월달부터반도체수입중얘기하고있었어요저로저작거리에、네、저분도생각할수있는거다아그런의도에서이제그렇죠예한국언론사는기습당했다이렇게막특히이제조중동에서많이표현했잖아요뭐기습은맞는데왜냐면설마거기까지가래야근데거기까지가신거죠이아베수장이그무렵한국에서강제동원문제는일부관계자들만의관심사였습니다김정주이분이제강제징용피해자죠한분입니다말씀을너무잘하세요진짜지금이분연세가어떻게되세요88세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자입니다언박싱예언박싱꼭아자료를다모아놓으신예언박싱하기위해서제가 최근트렌드에또맞추신연출을하시는거잖아요당연한거아닐까요이정도는해야되는거당연해요언박싱여기가내가시방일본갔다는기록이요아여기에예학교다니다가일본갔다는기록이다돼갖고있어전쟁에몰두하던일제는1939년부터780만명의한국인을노동자군인등의강제로동원했습니다일본에가면공부를더시켜준다는선생님의꼬임에속아징용에끌려갔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아흔이신데 그때 선생님께서 일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아, 아 기억 가서 네, 일하면... 일본 가서 일하면 돈도 벌고 일본어도 배우고 그랬는데 저희 할머니가 안 가겠다고 하셨대요. 그 저희 할머니가 그때 15이셨겠죠. 이분이 88이니까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멋있고 단돈 시구나니 뭐예요. 그 초에 손이 동상이 걸려도 장갑 하나를 안 준 놈들이. 응? 근데 이제 이분들이 왜 지금 와서 이제 이런 게 됐나 하냐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내용들이 공개된 게 사실 최근이기도 하고 그리고 박정희 정부나 전두환 정부나 이럴 때는 말 한마디 못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위안부랑 여자분 여성분들은 헷갈린대요. 게다가 위안부라는 얘기 들을까봐 또 말도 말씀도 못하시고 그런 또 아픈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톡 떨어졌는데 시부는 이렇게 부탁 떼더라고요. 그렇게 일본 놈이 옆에서 딱 주워갖고 오잠이 공놀이 한 거예요. 피가 찍찍했는데 그 손가락을 들고 아하 일본 말로 아하 손가락이 크다 오기나 그 오기나 그러면서 그 오잠이 공놀이 어떻게 갖고 놀고 있더라고요. 일본이 할머니에게 한국 정부에 가서 돈을 받으라고 한 근거는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입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 정부에 3억 달러의 식민지배 보상금을 줬는데 이 돈으로 강제동원 문제도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일 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것이 일본 측 주장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다 배상 판결 난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니 우리는 개인 돈이라 개인 여기 거식이라 청구권이 합의 안 된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우리가 더 거선 거예요. 2018년 한국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 전범 기업인 신일본제철 한국지사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긴 싸움 끝에 승리였습니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친구들은 모두 세상을 뜨고 이춘식 할아버지만 재판정을 지켜봤습니다. 일본 정부도 개인의 청구권이 있다고 존중을 해요. 아 거기까지. 예, 거기까지 존중하는. 근데 중요한 건 배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 거기서는 배상 안 해야 된다. 왜냐? 이미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우리가 2억 3억 달러 준 걸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퉁 쳤다는 거죠. 그렇죠. 왜 퉁 쳤을까? 왜 퉁 쳤어요? 박정희 대통령에게 돈이 필요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뭐 그때 어떤 업보죠 뭐 사실은 한일 청구권 협정. 어떻게 보면 그 맥락이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던 건 그 박정희 아버지 때 어떻게 보면은 업보를 어떻게 보면 이제 완수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위안부 합의는 일본이 왜 해줬냐? 위안부 합의는 그때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다라고 일본 정부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때 처리한 거고. 그걸 처리한 거죠. 그래서 위안부 합의를 해준 거. 일본에서는 일본 우익들은 해줬다 해요. 왜냐면은 자기네들 위안부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위안부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 안 풀리니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엄청 푸시를 해가지고 협정이 이루어졌다는 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거고. 근데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일본 정부는 그거 이것까지 내가 양보 못하겠다는 거죠. 위안부도 내가 양보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일본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제 강제징용 문제도 그 당시에 처리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고.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제법에 따라서 아리에나이 판단であります. 일본 정부としては毅然として 일본의 고노 외무상이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다그쳤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하고 두 차례 특사까지 파견했지만 일본은 무역 보복이 되기 전후로 굉장히 많은 이제 이 대화 제의가 있었지만 이제 어쨌든 아베 내각은 그걸 거부했다. 国と国との約束なんです。この約束を違えられてしまったらどうなるのかというとですね。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하는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파괴하면서까지 무역 보복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타사키 시로시는 아베 총리와 친분이 두터운 언론인입니다. 去年の暮れも職したとき話されてましたし 되게 염소잖아요, 생신 분이. 화딱 지나는 얘기래요. 100 ぐらいの 대책은 100가지 정도. 3월에 이미 이런 분들의 말을 이제 아마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의 기자분들이 많이 듣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뭐 아베는 이미 3월달에 100가지 대책 이렇게 나오는 근데 한국 정부도 뭐 했냐. 일본의 이번 무역 보복은 경제산업성이 주도했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시각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전 경제산업성 국장 출신의 지금 경제평론 하시는 분인데 일본에서 이렇게 관료까지 지냈던 분이 아베 이런 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얼굴을 내놓고 얘기하기가 저 일본의 어떤 정치 평론 시장에서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죠. 한국은 일본より 遅れていて 일방적인 従属してるというふうに思ったから 思いっきり 叩けば 謝るだろうと 謝ったら よしよし ということでね 元の関係でね、続ければいいと。で、謝らなかったら徹底的に叩いていけば結局は韓国は謝るしかなくなるんだっていうふうに思ったわけですよ。 일본 대사관 앞에서 아베 총리를 규탄하던 시민들이 조선일보 앞으로 몰려갑니다. 시민들은 조선일보가 친일적인 왜곡 보도를 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강제동원 관련 기사에 달린 일부 한국 독자들의 댓글을 일본어로 기사화했습니다. 이게 이제 10월부터 2월까지 이걸 다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지웠어요. 아 지금 지웠지. 다 지운 건데 저희가 또 악착같이 찾아서 캡처를 해가지고 한 거죠. 문재인 정권의 대일본 정책은 좌익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까지 기사화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집단 폭행당하고 북한 돼지에게 벌벌 떨고 트럼프에게는 인간 취급 못 받고 거리에서 태극기 들고 싸우겠다거나 아니면 이민 가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댓글을 기사화하는 거 얼마나 많아. 근데 댓글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댓글이라는 게 무슨 뭐 이게 익명성에 숨어가지고 사실 막 쓰는 건데 물론 언론 자유긴 하지만 그걸 읽는 거야 뭐 상관없지만 그걸 기사화하는, 건 좀 뭐 예. 조선일보 일본어판은 일본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힐난하는 데 인용되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는 비례적 희교다. 세규권 교대 당시 정부가 대표해서 돈을 受け取ったのに 저는 깜짝 놀랐어요. 조선일보 일본 지사장이었죠. 그분이 이제 의원이 됐다는 기분을 받고 그러니까 조선일보 일본 지사장을 했던 사람이 네. 조선일보 일본어판 갖고선 국회에서 발언을 한다는 건 자체가 좀 묘한 거죠. 예, 약간 좀 엄청 새로운 사실이죠. 이게 뭔가 싶죠. 그리고 사실은 저분을 통해서 조선일보의 많은 이 글을 쓰는 높으신 분들은 또 아마 이번 자민당이나 이쪽 정치인들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러나 아마 그런 건 상상이 좀 돼요. 반일로 한국을 망치고 일본을 돕는 매국 문재인 정권으로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라고 자극적으로 바꿨습니다. 조선일보 일본어판은 왜 한국 정부를 비하하는 것일까? 조선일보 일본어판 사무실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일본판인가요? 아닌데요. 아 아니에요? 네. 아 여기라고 제가 듣고 왔는데. 조선일보 일본어판 사무실이라고 홈페이지에는 썼는데 현장에 가보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 그냥 사무실이에요. 네. 대표님 계시냐 했더니 그냥 사무실이래요. 뭐 하는 사무실일까요? 아마 여기서 아마 번역 같은 게 이루어지거나 번역가들한테 이제 중고 취업해서 이제 내는 걸 하지 않을까 싶어요. 수고하십니다. 여기 MBC PD 수첩이고요. 제목을 아까 그 저한테 말씀하신 여자분하고 목소리가 상당히 비슷해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아닌데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아닌데요. 저도 동일인 줄 알았어요. 예, 전화. 저희는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더 말씀드릴게요. 네, 조선일보 일본어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은 시집이 맞는 거죠. 문재인 정부를 노골적으로 반일이라고 낙인 찍는 건 조선일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캡처돼서 이게 되게 많이 돌더라고요. 이렇게 예, 이 기사들은. 탁 치고 반이라는 우민의 제가 입고를 한 저 칼럼이 아주 명 칼럼이에요. 꼭 한번 읽어봐요. 아, 네. 성지순례 한번 해. 아 예예. 예. 조선일보는 한국의 전략물자 불법 수출이 3배 증가했다. 삼국을 경유해 이란이나 북한에 갔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심지어 근거도 없이 한국이 수출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가짜 뉴스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보면 나가 사례가 없어요. 이 보시면은 보십시오. 우리가 미국 예. 그 저기 보시면 과학재 안보 연구소에서는 이게 평가를 했는데 전략물자 관리 평가에서 한국이 17위, 일본이 36위로 평가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한국이 더 잘하고 있는 거죠, 이 제도에 대해서. 그런데 오히려 잘 못하는 국가에서 미흡하니까는 이게 제재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우리 이길 수 있나? 왜냐면 여기 말 들어보면 반도체도 극복 가능하다고. 여기 말 들어보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일본에서도 반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측이 쉽진 않은 건 거죠. 근데 어쨌든 한일 양국 간 둘 다 굉장히 큰 손해인 거죠. 굉장히 오래된 아니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사실 국제 분업 시스템인데 굳이 그걸 해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아베 총리는 당분간 경제 보복을 계속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申し訳ないけれども、あの文大統領の一人相撲ですよ。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분이 없을 뿐 아니라 물건을 팔지 않으면 결국 일본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아베 정권의 무역 보복이 일시적으로 한국 경제에 손실을 끼치겠지만 장기적으로 일본 의존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아베가 100가지를 생각했대는데 과연 그 100가지 백수 안에 지금과 같이 한국 여론이 상당히 이제 이 문정부의 어떤 내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 상황을 과연 예상했을까? 아, 약간 닥터 스트레인지 생각나는데 예상하지 못한 1400만까지 예상하지 못했다면 왜 예상하지? 그렇게 철두철미한 네. 아베 일본 사람들이라는데 그거를 만약에 예상하지 못했다면 왜 예상하지 못했을까 할 때 약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일본판 한국 신문들이 그런 판단에 영향을 주진 않았을까 추측입니다.